이게 이사야서부터 예언돼 있던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자기를 화목 제물로 바쳐서 하느님과 인간 관계를 풀어줄 것이다. 그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아까 자 보세요. 삼중직이란 게 왕, 예언자, 제사장이죠. 자 보세요. 하느님하고 지금 이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이 할 일이 뭐겠어요? 자, 이걸 그대로 여기 그려올게요. 인간 중에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늘의 뜻을 인간한테 전하는 게 예언자가 할 일입니다. 인간의 죄를 하늘한테 고해서 풀어줄 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대로 또 인간을 다스리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중간에 할 일이 많죠. 이게 천인, 하늘과 하느님과 인간의 중개자예요. 예수님이 중개자. 이 중개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보자라고 하는데 중개자라는 뜻이 이 중개자가 할 일이 바빠요. 근데 첫 번째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왕이 아니고 예언자와 제사장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사장의 역할이 큽니다. 예언자는 기본이고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해가지고 인간의 죄를 풀어줬어요. 자, 두 번째 2000년 지났는데 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예언이 두 개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를 물어보면요. 두 개의 메시아를 얘기해요. 제사장으로서 메시아와 왕으로서 메시아. 왜? 구약엔 두 개가 다 있어요. 이사야서에 두 개가 다 나와요.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희생하는 메시아. 인간의 죄를 풀어주는 메시아. 또 다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서 다윗 왕가를 이어서 진짜로 진정한 왕국,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다스리실 하느님의 통치를 이루실 그 인자, 두 메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는 제사장으로,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이제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주님이고 예수님도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주님은 적절히 쓰이는데요. 주님은 아무튼 주종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누가 주님이겠어요? 인간들의 제일 예수님이요. 내가 주인이 예수야. 이러지 마시고. 절에 가서 3개의 왕이신 아미타 부리시오. 이러실 거면서 또 이쪽에 와서는 왜 그래? 뭐 이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한 인간 예수라기보다 진리를 제일 온전히 구현하신 그 인간에 대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길이고, 그분이 내가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니까 나의 주님 이러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나도 하나님 뜻을 같이 구현할 수 있으니까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내리길 기원합니다. 창세전에, 그런데 이제 이상한 얘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오. 이런 구절이 다른 이제 종교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오늘 기분 한번 내서 성경 한번 알아볼까? 뭐. 딱 갔다가 여기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오. 이제 이해되시죠? 십자가 안에서 성도도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의 본체도 그때 같이 있었다니까요, 창세전에. 그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안 해주니까 그걸 모르시는데,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는 어디 있었게요, 그때.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향후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아들이 돼서 인간의 왕이 되실 때, 인간의 왕이 되고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같이 왕로를 타리라. 이게 예정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예수님인 거지 우리도 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계에서 왕로를 타리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팀플레이를 할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즉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뜻이 지상에 온전히 구현되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 가장 하나님의 진리를 잘 구현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 돼서 신성한 교회를 만들어서, 즉 교회 성동체를 통해 거룩한 존재들로 거듭난 그 존재들의 공동체가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만들고 결국은 하늘로 뜰 거냐? 계속 하늘에서
천국을 유지할 거냐? 이건 요한계시록하고 바울 입장이 좀 달라요. 바울은 하늘로 갈 것처럼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은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맛은 다르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천국에 살게 된다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거다. 즉, 누군가한테 갑질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이제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진리의 온전한 구현자로 오시게 되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즉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돼서 이 천국을 구현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의 영향도 예수님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이해해야, 아,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다 알 수 있죠. 어떤 철학 속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 생명을 던지고 있구나. 이거 서로 이해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 말씀이 다 답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 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대복음의 가르침을 흡수해서 자기식대로 논리를 세우는데, 이게 기존 사도들의 논리도 유사한데 가장 정밀한 논리체계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가르침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가 지상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르죠. 이렇게 달라요. 다른 중에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재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거 될 거라고 주장하죠. 휴거. 휴거설은 사도 바울의 주장에 근거합니다. 나팔 소리가 허공에서, 공중에서 들릴 때 우리가 에너지체로 변해서 승천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막 지지고 볶고 잘 살 거다. 자, 요한계시록. 그때가 오면 하늘의 천상에서 천국이 그대로 강림해요. 정사각형 모양의 천국이 그대로 강림해요. 새 예루살렘이 강림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세계는, 여기서 생명체계 이름이 올라간 존재들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어서 에너지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근데 다 이게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요, 이런 얘기들이 다 조금씩 있거든요. 예수님마저, 심지어 예수님도요, 이때는 이방편, 저때는 저방편입니다. 다른 때는 내가 너희들 다 그 천국에서 심판해가지고 이 지상에 내가 구름 타고 내려와가지고 구름 속에서 내가 내려와서 지상에서 심판을 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내가 엄연히 심판할 거야. 그런 얘기도 하시다가 또 동시에 그날이 오면 둘이 서 있다가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지상에 남게 될 거야.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중 휴거설도 가능하고 지상 강림도 가능해요. 그래서 또 제자들도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할 때 그쪽에 더 강조된 사도가 있고 또 다른 방면에 더 강조를 한 사도가 있습니다.